웬 두유를? 장검사님 꿈은 뭡니까? 이 새벽에 그런 이야기하자고 부른 건 아닐 테고. 지난 11월 서은공고 엄승태 학생이 여기에서 죽었습니다. 배고프면 두유 먹으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학생입니다. 취업증명서 가짜입니다. 학교에서 취업률 조작해서 수십억을 편취했습니다. 엄승태 학생 꿈은 월 120만 원을 버는 겁니다.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죽은 학생. 회사, 학교, 교육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은폐했습니다. 핵심이 뭡니까?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? 장검사님이 엄승태 학생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. 나한테 지금 우리 장인을 치라는 겁니까? 진짜 검사가 돼달란 얘기입니다. 아, 진짜 검사. 하하, 이 새벽에 오랜만에 버스 정류장에서 낭만적인 생각을 다 해보네. 가난한 사람들의 꿈, 개천의 용. 장검사님 지켜주십시오. 진짜 검사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시고 정계로 가십시오. 명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큰 길로 가십시오.